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해군 사령부에서 한 연설에서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한 것은 3국 안보협력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 저급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초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언급에 대해 평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매우 무례한 언어로 한미일 정상을 비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